세린. 오늘 드디어 캠핑을 가는 날입니다. 지금은 새벽 3시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숙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카메라를 켰고요.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다른 멤버들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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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우리 캠핑 가야 돼. 일어났어? 일어났으면 소나타 한번 해줘. 빨리, 빨리. 오케이. 규빈이 형, 규빈이 형, 캠핑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신규빈 일어나 빨리. 캠핑 가야 돼. 빨리 일어나세요, 신규빈. 안녕. 이제 저쪽 방 깨우러 갈게요. 준영아, 일어나서 짐 싸야 돼. 형도 짐 싸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저쪽 방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또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날인데 또 해야지. 원래 자. 우리 날은 멋있게 가는 거야. 왜 일어났을걸? 용서 뭐해? 용서 뭐해? 와, 연기한 거 봐. 용서 뭐해? 캠핑 가기 전에 마음을 좀 따뜻하게. 여우가 자고 있나 봐요. 진아, 우리 캠핑 가야 돼. 준비하세요. 자, 전원 기상 완료. 아니, 캠핑 가는데 저렇게 입고 간다니까? 그게 고정관념이라니까. 캠핑은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마이까 집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규빈 형한테 딱 보고서 집. 피드백 받을래지. 그건 누구 옷인데요? 이건 내 옷. 이거 넥타이도? 넥타이 용수 거. 하고 있나 혹시 지금? 네. 욕하지 마. 이거 내가 어제 맡긴 건데 이거 입자. 아, 일단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들어볼게. 그 생각을 지워봐. 지우고 그냥 딱 첫 인상.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덕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냐? 네. 새벽부터 모인 이유는 바로 네. 저희가 네. 캠핑을 떠납니다. 올리언덕은 첫 번째 네. 캠핑. 네. 하지만 저희가 가서 뭘 할지는 네. 아직 몰라요. 아직 전혀 몰라요. 일단 뭐 네. 저희 OOTD 한번 공개해 되겠습니까? 아, 네네. 네. 짧게 주세요. 아, 네. 이게 네. 해봤네요. 네. OOTD. 됐어요. 정장에 코트 입으려다 네. 조금 더 캐주얼에 왔습니다. 자, 여행 재밌게 한번 다녀오도록 네. 했고요. 네. 다녀와서 저희 몰골이 어떨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떠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뿅 할까? 우리 옛날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옛날 사람 되니까? 옛날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트렌디한 거 아니야? 어, 점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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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네. 둘 셋 뿅. 어. 오케이. 설마. 나 진짜 설마 했다. 정말로 안 할까? 난 이랬는데. 나 대비가 말하고 안 할 거야. 제가 깃발 꽂고 오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처음 가봅니다, 지금. 너무 설레요. 다 처음 아닌가? 안녕! 여러분, 드디어 네. 준비를 다 끝내고 저희가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바로 강원도! 안녕! 캠핑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네네. 즐겁게 여행하시죠. 준비됐어요? 아니, 방송은 뭐 오랜만에 하세요, 혹시?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저는 그렇죠. 캠핑을 처음 가보고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갈 수 있어서 더 좋네요. 오늘 누구랑 자고 싶어요? 오늘도 규빈이 형이랑 잘 거예요? 규빈이 형이랑은 맨날 같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른 멤버랑 같이 자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캠핑 가본 적 있어요? 아니, 나 처음 가봐. 진짜로? 네. 아, 형! 왜? 야, 나는 안 갔어. 대본 있어요, 형 혼자? 아, 그렇죠. 캠핑하면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 저는 텐트 치고 앞에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먹으면서 어? 캠핑의 정석. 나도 진솔한 비슷한데 토킹. 거기 하나만 더 추가해보고 싶어. 고기 구울 때 마시멜로우를 구워서 오, 맛있겠다. 불에다가. 옛날에는 가스레인지에다 젓가락에 꽂아가지고 구워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 나뭇가지를 꽂아서 만화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 진짜 형들 다르다. 난 무조건 이제 족구나 풋살. 그치, 또 국기 종목을 또 미리가 그치.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바다잖아. 네. 바다에 빠져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소음만 빠지면 되잖아. 지금 현재 시각 네? 오전 6시 37분입니다. 네. 차가 엄청 많아요. 왜냐? 그러게. 지금 다들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렇죠. 바쁘다 네. 바빠 현재 사회. 네,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전 놀러 갑니다. 네, 저도요. 와, 빨리 밝아진다. 너 혹시 오늘 처음 태어난 거야? 처음 태어난 사람 좀 얘기하자.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잘한데? 왔어! 죄송한데 듣기 잘한데 그만 불러주면 안 돼요? 예? 어? 방금 신남이라는 데 있었어.
그게 그거구나. 인제 신남.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휴게소에. 휴게소에서 이제 뭘 먹을 건데 분명히 그냥 먹게 해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번지 점프 됐다. 근데 말을 어 번지 점프 됐다. 저 이거 처음 써봅니다. 이거를 쓰는 거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연예인이 됐다고 할 수 있죠. 또 저희가 마스크 입이 보입니다. 또 휴게소 왔으니까 뭐 먹어야죠. 아 그쵸. 저는 또 이게 시원한 새벽 공기를 맞으니까 지금 또 괜찮아졌거든요. 뭐야 왔네? 다 여행 오셨어요? 남자 세 명이서 왔어요? 아 네. 남자 셋이서 왔어요? 네. 저희도 남자 셋이서 왔는데. 아 나 내복 입을걸. 저희 뭐 먹으면 안 돼요? 화장실 가서 수돗물 마셔. 일단은 근데 여기 들어가도 되나? 뭐 먹어도 돼요? 들어가볼까요? 밥 먹기 전에 네. 할 일이 있는데 네. 뭐예요? 내가 읽기 싫은 게 하나 있는데 번지 점프가 있는데요? 안 한다. 아 진짜 안 한다. 아니, 여기 우측 면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아 우리 이제 안 할 건데 뭐 이러면서 우리 지나왔단 말이야.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저 큰일 나. 너무 높은데? 너무 높은데? 아 맞다. 나 숙소에 뭐 놔두고 왔다. 어? 그거? 어. 나도. 나 놔두고 왔어. 아니 근데 그러면은 번지 점프 몇 명 하는 거예요? 분명 저희가 그 뭐죠? 타임 테이블이라 해야 되나요? 그걸 받았는데 분명 안 한다 했단 말이야? 태우 형 저 위에서 번지 점프 해줄 수 있어요? 와 나 진짜 번지 점프는 못 할 것 같은데. 아 리에 형 해줄 수 있어요? 저 위에서? 아, 어? 그럼 더 못하지. 아 나 근데 번지 점프 못하겠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너무 높은데? 나 진짜 못하겠어. 시간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는데 번지 점프를 안 하기로 했는데. 아 진짜로? 그러면 아니 그 말 그러면 뭐를 하지?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섭준이 지금 뭐 딴 거 하지 않을까 열렸는데 알고 있었네 보니까 알고리즘인데 완전 진짜 너무 높은데 나 못해. 점점 높아지는데? 저 점점 높아지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 아 이거 너무 높아. 렉지랑 제가 탈게요. 와 진짜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무서워. 와 진짜 보기 많아. 아 근데 두 명이서 동시에 저거 탈래 그러면? 똥번이 이거 더 무서울 것 같아. 저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게 더 무섭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아, 뭐라고? 번지 점프 장난이요? 장난이었지만은 그래도 또 마티 형이 나서서 이렇게 번지 점프 탄다고 해주고 참 저도 뭐 진짜 너무 높은데 나 못해. 아 저거요? 저것도 똑같은데 똑같아요. 저것도 무서워요. 뭐가 아니야. 아니 몰라 저것도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이 타면은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혼자 못 탈 것 같은데 다 같이면은.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또. 아 진짜 괜찮겠지. 진짜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나 고소공포증 있어. 무섭긴 하다. 아! 나 너무 무서워. 와 장난 아닌데? 대박. 다 보이세요? 와. 근데 이게 진짜로 와 진짜 난 맞고 가야지. 진짜 바다니네요. 와 유정 발자국. 아 또 쓸데없는 짓 하죠. 들어갑니다. 아 야 그렇구나. 아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저런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